배고픈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배고픈 게 있으면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단 음식에 손이 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네 끼를 먹게 한 건데 이 사람에게 간헐적 단식을 시켰더니 배고프니까 예전에 눌렸던 그 본능이 되살아나면서 내 의지력 위에서 온 거예요. 결국은 다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손을 대가지고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 음식, 단 음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입에 안 대고 안 먹으면 안 먹을 수 있는데 한 번 되면 또 찾아. 또 먹게 돼. 우수, 고구마, 감자.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 한다고 한 번 1일 1식 한다고 딱 굶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찾아 먹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정신없더래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는데 계속 손이 가더라는 거죠. 안 돼요, 돼요,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트레스가 좀 많은 사람. 그다음에 좀 뭐 야식 습관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불규칙한 식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잘못된 습관이 되살아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단은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부터 먼저 자리를 잡아놓은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여성 같은 경우 아까도 계속 호르몬의 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여성이 살다 보면 호르몬의 변화가 많잖아요. 뭐 임신도 있죠, 출산, 또 갱년기도 있죠. 남자는 뭐 그대로지만 그럼 여자는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이제 권하지를 않는데 왜냐하면은 자칫 그러니까 사실은 소식하면 장수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장기에 있는 경우에 한참 커야 될 때 소식하면은 성장에 지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생식 기간 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세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지나친 소식을 하게 되면은 그 생식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들은 자칫 이런 간헐적 단식이 무리한 소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연구 결과도 보면 간헐적 단식을 시킨 여성들 중에 일부가 그 생리불순이라든지 호르몬의 불균형의 변화가 생겨서 예, 그래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갱년기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좀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제 소식을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식을 하면은 오래 사는 거는 맞는데 자, 그러면 소식의 방법으로 평소 먹는 식사량을 줄일 거냐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할 거냐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소식할 때 제일 제가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영양소의 균형이거든요. 네, 중요한 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사실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거든요. 특히 나이 50이 넘으신 분들 위산 분비가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저장 능력도 떨어져 있죠. 음식의 소화 기능도 떨어져 있죠. 우리 한번 단백질 음식 퍽퍽한 살코기부터 계란 흰자, 닭가슴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인가요? 잘 안 아니거든요. 듣기만 해도 퍽퍽해.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씹는 능력부터 안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단백질 음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끼니를 거른다? 그럼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뭐 콩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살코기라든지 이런 그 단백질 섭취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여성들이 다이어트 그러면은요, 어머. 고기 무조건 살쪄. 그거는 먹지 말아야지. 가만히 있어봐. 뭐 여러 가지 먹으면 아 그거 살쪄. 원 푸드나 투 푸드로 조금만 해서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혼인 얘기시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해서 오면은 진짜 얼굴 살 빠지고 배는 왜 또 볼록해요? 왜 나오죠 배가? 얼굴 살 폭 빠졌는데. 그러니까 그 탄수화물이나. 네. 그러니까 단백질 안 먹어서 그런가요? 단백질 안 먹고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도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고기 그러면은 살찐다 이꼴 단백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지방 여기부터 오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식 얘기가 조금 나와서 그런데 간헐적 단식하면서 꼭 챙겨 먹어야 될 음식이 있는 거죠? 네. 보니까 대파 있고 양파 있고 고구마 있고요. 이쪽 보니까 방울토마토, 달걀, 치즈. 그리고 음료 쪽으로 우유. 그다음에 주스. 다이어트 콜라, 다이어트 주스 콜라, 이렇게 예. 있네요. 예. 그러니까 네.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도 있고 아닌 것 같은 것들도 몇 가지 보이기도 해요. 집에서 매일 먹는 거네요. 매일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근데 다이어트라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치즈 같은 거는 조금 덜어 걸리긴 하죠. 저도 않습니까?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유를 워낙에 좀 많이 마시는 편이어서 치즈를 아예 안 먹거든요. 지금 이제 저지방 우유로 나와 있긴 한데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대파라든지 뭐 생강이라든지 이런 것 양 뭐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니까.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이제 고구마인데요.